현재우 해설 수업 성취도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EX 예제 예시의 예시. EX가 예시란 뜻이고 예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big and tall. 를 뭐로 바꿔놨다? He isn't big or tall. 오케이, 그러면 1번 He is famous. 를 He isn't famous. 네, 좀 이따가 다 하고 나서 무슨 뜻인지 해석할 거예요. 계속해서 People know my story. 를 People don't know my story. don't know my story. 계속해서 It's me. 를 It doesn't it meet. it doesn't meet. 계속해서 You're strong. 을 You aren't strong. S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스팸이네. 오케이. 그래서 he is famous는 무슨 뜻이고, he isn't famous는, 그는 유명하지 않다. okay. they know my story는, people know my story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많은 이란 말은 없는데요. 그냥 people know, 사람들이 안다,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people don't know my story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모른다. 사람들이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it's meat는, 그것을 먹는다, 고기를. It doesn't admit는, it doesn't admit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 고기를. 그것은 먹지 않는다, 고기를. 그것을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해서, you are strong. 너는 힘이 세다. 너는 힘이 세다, 넌 강하다. You aren't strong은. 너는 힘이 세지 않다. Okay,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은. 그들은 원한다. 성에 살고 성에 싶는 사는 것을. 것을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은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성에서 사는 것을. okay. he is famous에 별표했어. 그럼 똑같이 별표할 거는 2, 3, 4, 5 중에서 4번도 별표하면 되겠네. 그치? 둘다 별표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people know my story에다가 세모했어. 그러면 it is admitted, it doesn't admit도 세모하고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이것도 세모하면 되겠네. 별표한 건왜 별표였어요? 별표한 건왜 별표했을까요? 세모한 건왜 세모?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어놨는데요? 별표한 것끼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He is famou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예? 하다십니까? 네, 비동사. People know. 사람들이 누가 다 그는 유명하다. 누가 다 사람들이 안다. 누가 다 그것이 먹는다. 누가 다 너는 힘세다. 누가 다 그들이 누가 그들이 뭐 한다? 원한다. 별표한 건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세모한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너의 하다시 뜻은 중에 두. 하다시 중에 두만 있는 거다 하다시인 거죠. 그냥 하다시 중에 얘는 두고요, 얘는 더즈고요, 얘는 얘는 왜 두고 얘는 왜 더즈예요? 사람들은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네. he, she, it이에요. he, she, it 아니에요. 아니죠. 앞만 길어봤자 했는데 그들이 됐죠. 그들 벌써 앞만 길어봤자 했네요. 얘는
얘는 안 만들어봤자 벌써 했네요. 뭐예요? is잖아. he, she, is죠. 그러니까 does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먹다는 is인데 is 속에 뭐가 들어가서? does가 들어가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얘는 숨어있기. 얘 가려있는 거 일부러 선생님이 안 가리게 밖으로 빼놓은 거야. 네. 원래는 가려있는 건데. 그럼 우리 눈에는 it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네. 결국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는 그냥 not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다시 이 녀석은 do나 does가 not과 함께 합쳐지네요. They know, they don't know. It eats, it doesn't eat. They want, they don't want. Want의 뜻은? 원하다. It은? 먹다. Know는? 알다. 전부 다 하다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 그러고 있어? No. 무슨 뜻이에요? 알다. 안다. 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Face. 얼굴이죠. Face. 그 다음에 이거는? Hero. 슈퍼 히로네요. 마블에 나온 거 슈퍼맨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Scar가 뭐예요? 상처. 상처, 흉터죠. 오케이. 알맞은 거 넣어볼까요? Look at the picture. Look at the picture는 무슨 뜻이에요? 사진을 봐라. 그렇죠. 픽처를 좀 봐라. 사진 또는 그림을 봐라. 그 다음에 He looks ugly. He looks ugly의 뜻은? 그는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Ugly 뜻이 뭐예요? 못생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디에 무슨 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이라 했고요. 어? 보다 보인다는 원래 look인데 왜 look이 아니고 looks예요? 왜 look이 아니고 looks인가요? 여럿이라서 그렇죠? 누가 그가 뭐한다? 보인다. 누가 못생겨 보인답니까? 그가 못생겨. 헤이. 여기에 he잖아요. he. 누가 다 맨날 묶어주면 he, she, it이 보인답니다. he가 보인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더지. 그러면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는 못생겨 보인다. He looks ugly.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 looks doesn't ugly. 그렇게 합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것은 고기 먹는다. It's meat. 그럼 not이 어떻게 붙고 doesn't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먹다가 있고요. doesn't가 일로 가는 거 안 보입니까? 하다시 앞으로 doesn't가 가는데요. 여기도 보세요. 원한다 있지. 이 속에 do 들어있는데 don't가 돼서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데 want 앞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안다. People know. 사람들이 모른다. People don't know. 이 속에 do가 들어있는데 not이랑 합쳐서 don't 돼서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그는 못생겨 보인다. 그는 못생겨 보인다. He 뭐라고요? He looks ugly.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 뭐라고요? He doesn't look ugly. 관찰하세요. 다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는 못생겨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ook ugly? 그렇지. Does he look ugly?
Ugly는 못생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 누구 그랬더니 못생긴 이름입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누구? 순서대로 외우라 했는데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아이고야. 누구 무엇? 어떻게? 아이고. 어떤 또는 어떻게? 왜 라이죠? 이게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 어떤? 아니 어떻게? 어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그는 어때 보이니? 라고 묻겠네요. 그는 어때 보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이게 어떤 어떻게라 해서 how? 그 다음 How does he? Does he? Look ugly? ugly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how? 그는 어떻게 보입니까? How does he look? 그는 못생겨 보여. He looks ugly. 그는 잘생겨 보여. Handsome.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 7번. A lot of people now. Her, she is famous. She is famous. 그러면 a lot of people know her. She is famous. 해석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녀가 유명한 걸?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마침표잖아요. 그러면 두 문장 해석해야 되는데요. 헐가 무슨 뜻이래요? 헐가 무슨 뜻인지 시간 줄 테니까 공부해서 오세요. 그리고 이거 무슨 이 문장 해석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EX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시. 그렇죠, 예시죠. 예시 한번 읽어볼까요? People know my face and face and name. 을 뭐로 바꿔놨어요? People don't know my face or name. 오케이. 그래서 이걸 I like you. 는 I don't like you. Like you.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People know my face and name.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이란 뜻은 없는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얼굴과 이름을. 오케이. 근데 people don't know my face or name의 뜻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얼굴과 이름을. 오케이. or의 뜻은 힘 봐주는데요. 이게 나의 얼굴과 이름 아닙니다. or의 뜻은 다른 뜻이에요. 여기는 and고요. and니까 나의 얼굴과 그리고 이름이지만 or는 그리고란 뜻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I like you는 뭔 뜻이에요? 난 좋아한다 너를. I don't like you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like는 무슨 뜻이? like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like가 가지고 있는 뜻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뜻도 있어요. 네. 여기는 무슨 시 자리예요? 지금 위에 I like you 할 때 누가 다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누가? 내가 한 다음에 하다시 자리에 like가 있으니까 여기에 like의 뜻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한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like that. 오케이. 이거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면은 만약에 이게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된다면 좋아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럼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뭐예요? 비동사도 있고 하다시가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고. 그럼 얘 like의 뜻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뭐뭐와 같은. 그러면 that의 뜻은? 저거. 그러니까 like that의 뜻은? 저것처럼? 저것처럼 저것 같은 이라는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 어떤? 저것 같은. 그럼 this is like that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거 저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야. 이것은 저것과 같습니다. This is like that. 만약에 이것이 저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것은 저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걔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저것을 좋아합니다. This likes that. 이렇게 하면 누가 다네. 어? 근데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더즈. 왜 더즈가 들어있을까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예요? This가?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These고요. 이거. This의 뜻은 이것이란 뜻이고 가까이 있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속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더즈. 알겠습니까? 라이크 조심해야 돼요. 네. 좋아하다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가 같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9번 가볼까요? He is big and tall. 그를 뭐로 바꿔놓으면 돼요? He isn't big or tall. 그리고요, 계속해서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술 뭐로 바꿔놓으면 돼요? He don't. 해보 money scars on his feet. 오케이, 그래서 8, 9, 10 중에서 틀린 게 있죠. 네. 어느 게 틀렸는지 얘기해 주시고 있다가. 됐습니까? 10번 틀렸어. 10번 틀렸어. 어떻게 고칠 건데? 아, 10번 안 틀렸어. 10번 안 틀렸어? 8, 9, 10 중에 뭐가 틀렸을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해볼까요? I am not tall. I am not tall. 무슨 뜻이에요? 그는 키가 크지. 나는 키가 크지 않다. 오케이. 나는 키가 크다는 뭐예요? I am tall. 내가 키가 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내가 키 큰 건가?" 라고 묻고 싶다면? 그러면 너는 키가 크다는 뭐야?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그렇지. 너는 키 크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tall? 그러면 나는 키가 크다? I am tall. 내가 키가 큰가요? Am I tall? 그래. Am I tall?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네. 기억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Linda doesn't pictures very hard. 예, 다시 읽어볼까요? I practice very hard. Linda doesn't practice very hard. 예, 뜻은? Linda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린다는 doesn't practice, 연습하지 않는다. 어떻게 very hard 하게. 린다는 열심히,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다. 뭐 바꾸면? 린다는 열심히 연습해요는? 잠시만요. 린다는 열심히 연습합니다. 라는 표현은? 린다는 열심히 연습합니다. 라는 표현은?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린다는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린다 doesn't practice very hard.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를 열심히 연습한다로 바꾸면 희한하네. 예, 이거 기억나죠?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잖아, 그치?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 그들은? 아, 누가 다네? 위에 거 먼저 해볼까? 그들은 성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들은 성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데이. 뭐라고요?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They don't want in a castle. 이 부분은 왜 계속 안 읽어요? 어? 그래, 이거 할 줄 알면서 이건 못해요?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 않습니다.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 않습니다.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어? 선생님이 우리말로 하는 거 영어로 할 줄 몰라요?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데요.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 않습니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Linda doesn't practice very hard. 뭐,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합니다는 Linda very hard practice.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야, 민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는 말은 어?
네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참 이상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Linda doesn't practice very hard. 이거는 무슨 뜻이야? 린다 doesn't practice very hard가 무슨 뜻이에요? 린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잖아. 네. 근데 그거를 연습하지 이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린다 doesn't practice. 린다는 연습하지 않는다잖아. 어? 그럼 린다는 연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린다가 연습한다로 바꾸고 싶으면 지금 이 문장에서 뭘 빼내면 돼? Not, doesn't를 꺼냅니까? Not을 꺼내는 거죠. 뭔 소리를 합니까? Not을 꺼내야죠. Not을. 지금까지 Not을 넣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연습했잖아. 그럼 아니라고 얘기한 걸 다시 아닌 게 아니고 연습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연습한다로 바꾸고 싶으면 Not을 꺼내면 되겠네. Not을 꺼내주세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더슨트에서 더즈만 빼. 더즈만 뺀다고? 이렇게? 더즌트가 뭐해 줄인 말인데? 어? 더즌트가 뭐해 줄인 말입니까? 더즈낫. 그렇지. 더즈낫에 줄인 말이야. 린다 더즈낫 practice very hard야. 여기서 뭘 꺼내면은 뭘 빼내면 연습한다가 되는 거야. 여기에 쭉 네 눈에 여기 쭉 보이지? 이 중에 뭐 때문에 연습하지 않는다가 됐어? 그래 얘를 빼내면 연습한다가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이렇게 하면 린다가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가 됐습니까? 다 끝났어요? 자, 봐봐라. 그들을 원한다. They want.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They don't want. 그러면 여기에 원하지 않는다를 원한다로 바꿔봐. 여기 원하지 않... 자, 이거 지울게 그래. 지우고. 자,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성에서 원하지 않는다지, 그치? 성에 살기 원. 그러면 그들은 성에서 살기를 원한다로 바꿔주세요.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건 뭐 해주린 말이야? 돈요? 여기서 지금 뭘 빼냈어? 이렇게 하고 끝났어? 어? 네. 끝났다고? 얘가 없어지지 않냐 혹시? 혹시 이 친구가 아이고 왜 안 찝히냐? 얘가 없어지지 않냐? 왜 이래 이거? 혹시 이 친구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들은 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혹시 이거 아니었어? 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될까요? want의 뜻이 뭐야? 원한.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안에 뭐가 숨어 있어? 두. 이렇게 있겠냐? 이렇게 있겠냐? 어? 테이블. 똑같은 걸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어. 똑같은 걸 하고 있다, 재우야. 말을 안 듣네. 잠깐 저장해 다시 오겠습니다. 맥이 끊기네, 그치? 자, 린다가 연습하지 않는다는 뭐야? Linda doesn't practice very hard. 그래서 여기에
doesn't practice인데. doesn't practice는 뭐의 줄임말이고? does not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나는 연습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연습한다고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네. 어?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얘랑 얘랑 합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이 속으로 숨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사라질 거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지. does랑 practice가 합쳐졌으니까. does에 뭐 붙어있어? 어?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지. 그나저나 여기에 does가 왜 숨어 있어야 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does. 왜 하다시 중에 두가 아니고 왜 does라 해야 되는데? 누가 다를 또 얘기하면 되잖아. 누가 린다가 뭐 한다? 연습한대. 영어에 표시하면 린다 practices야. 어? 그럼 또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더나? 어? 얘 보고 뭐래? 어? 얘 보고 안만 길어봤자 이 얘기 또 안 하디? 어? 린다는 어? 남자야 여자야? 여자. 어? 몇 명이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겠니? 마르고 딸겠다 이 얘기 진짜. 어? 쉬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하다시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그 다음에 13번? 13번 데이? They aren't soccer players. 예, 무슨? 그들은? 그들은 야 너 이거 통과해야지 시험 치는 거라 그랬어. 너 그리고 너 네가 공부하는 거 보면 어 단어는 어, 단어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하나도 안 시키더라. 어 그리고 그 이거 했으면 어 그 다음에 해설 보고 나서 내가 또 물어봐 단어에 대해서. 어 그걸 다 모르고 있더라. 공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어? They aren't soccer players의 뜻은? 몰라요? 알아갖고 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답은 뭐야? What is 이거 질문 읽어볼까요? What is the story about? What is the story about? 무슨 뜻이에요? 재우야, 이런 거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라고 너 보고 쓰라고 필기하라는 거야. 내가 설명하는 거 중에 네가 몰랐던 것만 일시 정지하고 써보라니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 설명하잖아. 근데 왜 번이 보고만 읽을 수 있어?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써놨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기억 나도록 해야지. 어, 답은 뭐예요? Who is rain? Who is rain? 이건 무슨 뜻인데? 오케이, 뜻은 모른다. 그냥 답을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얘가 답이 되는지 1대1 할 때 나한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알고 오는 게 1대1 수업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볼까요? Where did the rain practice? 이건 무슨 뜻이야? 봐봐. 자, 질문 이거 쭉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다. 그렇지, 재우야?
그러면 I am rain, a lot of people know. 이건 뭐다 했던 거야, 그치? 그대로 What is the story about? 라고 물어도 답이 Who is rain? 이래. 답만 체크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질문의 뜻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얘가 이런 뜻이니까 얘가 답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모르고 이것도 또 모르면 그게 네가 1대1 아니 뭐야 그 유튜브로 해설을 똑바로 공부했다라고 몰라 이것도 하나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내가 세 개의 뜻을 물어봤는데 셋다 모르면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 세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 모를 수 있다 치겠다 근데 세 개를 물었는데 세개다 물었어 다 몰라 공부한 거 맞아요? 유튜브 보고 공부할 때 그런 거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내가 공부하고 1대1로 점검하는 거야 네가 똑바로 해 내가 너보고 유튜브 보고 공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보자라는 게 이런 거야 재점검할 부분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